안녕하세요. 파이팅 홍공TV입니다. 오늘은 위험물 기민사 필기,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피드 문답암기는 기출문제 2000문제 이상을 분석해서 그 중에 최근에 가장 자주 출제된 핵심 문제 300문제로 간추렸습니다. 시험 전에 이 문답암기 시리즈를 몇 번만 반복해서 들어보신다면 시험장에서 문제를 볼 때 정답만 크게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간 절약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스피디하게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너무 빠르다 싶으시면 화면 우측 상단을 터치하셔서 자신에게 맞는 재생 속도로 조절해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의 화재 시 물을 이용한 소화를 시도하기 전에 고려해야 하는 위험물의 성질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제4류 위험물이죠. 위험물은 1에서 6류까지 있고요. 제1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 2류는 가연성 고체, 3류는 금자죠. 금자, 금수성 물질 및 자연 발화성 물질, 그리고 여기서 4류는 유류와 같은 인화성 액체를 뜻합니다. 따라서 4류 위험물은 주성질이 물보다 가벼운 비중이 1인 물보다 비중이 작기 때문에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을 이용해서 끄게 되면 물이 퍼져나간과 동시에 그 위에 유류가 번지면서 화재면을 확대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제4류 위험물의 화재 발생 시 물을 이용해서 끄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물에 녹느냐 안 녹느냐,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 하는 수용성과 물 위에 뜨느냐 물 아래로 가라앉느냐 하는 비중을 고려해야 됩니다. 제4류 위험물 화재 시 물로 끄기 전에 수용성과 비중 먼저 고려해야 된다. 4류 위험물 화재 수비해야 됩니다. 수비, 수용성과 비중을 고려해야 된다. 다음 점화 에너지 중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것은 자, 불이 붙게 되는 점화 에너지 중에서 이 물리적 변화라고 하면 마찰이나 압축에 의해서 점화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축에 의해서 열이 발생하는 거니까 물리적 변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점화 에너지다. 산화된다, 중합된다, 분해를 통해서 열, 에너지를 얻는다. 이런 것들은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입니다. 점화 에너지 중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것은 마찰열이나 압축열이다. 금속분해 연소 시에 주수소화, 주수소화란 주로 물을 이용해서 불을 끈다 하는 주수소화를 하면 위험한 원인으로 오른 것은 자, 금속분은 2류 위험물입니다. 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들인데요. 이런 금속분 연소 시에 물을 이용하게 되면 물과 작용해서 수소가스가 발생한다. 3번이 답입니다. 2류 가연성 고체 금속분 연소 시에 물을 이용한 주수소화하면 물과 작용해서 수소가스 발생한다. 금속분 주수소화 수소가스 발생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다음 중 유류 저장 탱크 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유류 저장 탱크 보일오버, 슬롭오버, 펑 폭발하는 블랍이 일어나지만 플래시오버는 건물 화재 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순간적으로 건축물 내부에서 초기 진화에 실패할 경우 상부에 가연성 가스와 고온의 열이 축적됨으로써 순간적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건물 내부 화재 시 일어나는 현상을 지칭한다. 플래시오버, 유류 저장 탱크 화재에서 일어나는 것은 탱크 밑면에 고여있는 물이 증발을 하면서 기름을 탱크 밖으로 분출시키는 현상인 보일오버, 물이 끓어서 기름을 분출시킨다. 보일오버, 슬롭오버는 탱크 안에 유류 표면에 불을 끄는 소화 약재가 투입되면 이 약재 속에 물이 기화하면서 마찬가지로 기름을 탱크 외부로 분출시키는 그런 현상이 슬롭오버입니다. 보일오버, 슬롭오버, 그리고 탱크가 파열되면서 폭발하는 현상 블래비예요. 블래비까지 유류 저장 탱크에 발생한 화재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플래시오버는 건물 내부에서 불이 확대되는 게 플래시오버입니다. 유류 탱크 화재 아니다. 다음 중 정전기 방지 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전기 방지하려면 적지하거나 공기 이온화하거나 상대 습도 70% 이상으로 하면 정전기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21% 이상의 산소 농도 유지한다? 그럴듯하지만 틀렸습니다. 자, 산소가 21% 이상으로 고농도 고압이 되면 아주 소량의 가연 물질만 있어도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정전기 방지 대책 당연히 아니겠죠. 고농도 산소는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폭발의 종류에 따른 물질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자, 분해 폭발 아세틸렌 산화에틸렌 맞고요. 분진 폭발 금속분 밀가루 맞다. 중합 폭발은 시화나 수소 염화비닐 맞고 자, 산화 폭발이 히드라진 과산화 수소다? 요게 틀렸네요. 산화 폭발은 폭발성 혼합가스 점화 시 일어나는 폭발입니다. LPG나 LNG 또는 화약의 폭발 등이 산화 폭발에 해당한다. 산화 폭발 LPG, LNG, 화약 폭발입니다.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자, 착화 온도라는 것은 불이 착하고 붙는 온도죠. 다른 말로 발화 온도, 발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발화점이 낮아진다는 것은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다는 거죠. 어떨 때? 발열량 같은 경우에는 클 때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겠고 압력이 높을 때, 요거 맞죠? 그리고 습도가 낮을 때겠죠. 산소와 결합력이 나쁠 때가 아니라 좋을 때 발화점이 낮아집니다.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불이 잘 붙는다는 뜻이고 발열량이 크고 압력이 높고 습도가 낮고 산소와의 결합력이 클 때, 좋을 때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 압력이 높을 때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제5류 위험물의 화재 예방상 유의사항 및 화재 시 소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자, 먼저 5류 위험물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5류 위험물은 주로 폭발성 물질이고요. 다른 말로 자기 반응성 물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 비수용성이고요. 대부분 산소를 포함한다. 이런 특징들 기억해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과산화 벤조일 같은 유기과산화물이 있고요. 질산 에스테르, 니트로 화합물 이런 것들이 제5류 위험물이죠. 자, 따라서 대량의 주수에 의한 소화가 좋다? 요거 맞습니다. 제5류 위험물은 가연물하고 산소 공급원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지식 소화는 맞지 않고 물로, 대량의 물로 끄는 주수 소화가 적당합니다. 1번은 맞고 화재 초기에 질식 소화가 효과적이다?
자, 요게 틀렸네요. 질식 소화가 아니라 주수 소화해야 됩니다. 오류 위험물. 일부 물질의 경우 운반 또는 저장 시 안정제를 사용해야 된다. 자, 운반 시에 물리적으로 불안정해지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정제를 사용해야 되고요. 가연물과 산소 공급원이 같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점화원의 방지에 유의해야 된다. 맞겠죠? 자, 제 오류 위험물. 질식 소화보다는 대량의 주수에 의한 소화가 좋다. 질식 소화 X 하셔야 돼요. 오류 위험물. 자, 과염소산 내 화재 예방에 요구되는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과염소산은 제 육류 위험물입니다. 육류. 뭐였죠? 육류 하면 떠올려야 될 것이 산화입니다. 산화성 액체가 육류다. 따라서 과염소산의 경우 유기물과 접촉 시 발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염물과 접촉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1번이 정답이다. 과염소산의 경우 유기물과 접촉 시 발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염물과 접촉시키지 않는다. 옵니다. 자, 과염소산의 경우에는 불연성이기 때문에 자연 발화 위험 높지 않고요. 공기 중에서 발화하진 않아요. 공기 접촉 피한다. X. 자, 과염소산은 산화성 액체죠? 액체 상태가 위험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고체 상태로 보관하진 않습니다. 흡습성이 강하고 가열하면 폭발하는 과염소산은 물과 접촉하면 발열되면서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물이나 기타 유기물, 환원제 등과 접촉을 금지하고 내산성을 가지는 보관용기에 담아서 보관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연 발화 위험 크다. 공기 중에서 발화한다. 고체 상태로 보관한다. 요건 틀렸어요. 제6류 과염소산이다. 15도씨의 기름 100g에 8000줄의 열량을 주면 기름의 온도는 몇 도씨가 되겠는가? 단 기름의 비열은 2줄/g도씨라고 돼 있네요. 자, 기름의 온도만을 올리는 거니까 현열을 구하는 문제죠. 현열 공식은 CM 온도차라고 했습니다. CM 온도차. C는 비열, M은 질량. 비열은 2고 질량은 그램 단위니까 100g. 온도차는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라고 했죠. 나중 온도 모르니까 X라고 두고 처음 온도 15도. 이렇게 해준 것이 8000줄이라는 거니까 8000을 200으로 나누면 되죠. X-15는 8000 나누기 200, 40이 돼서 X는 55도.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떤 물체가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올리는데 열량이 소모됐을 때 그 열량을 현열이라고 하고 현열 공식은 CM 온도차,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차다. 이렇게 간단히 구하면 됩니다. 정답은 55도. 제 육류 위험물의 화재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는, 자, 요 적응성이라는 것은 어떤 화재가 났을 때 그 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는 것이 적응성이에요. 따라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적응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 육류 위험물은 폭발성 액체죠. 따라서 물로 끌 수 있는 주수 소화를 하고요. 또는 포말 소화기 등으로 거품을 이용해서 끄는 포 소화도 가능합니다. 보기를 보면 옥내 소화전 설비, 물을 끌어다가 쓰는 거죠. 스프링클러 역시 물을 이용한 주수 소화 장비니까 사용할 수 있고 적응성 있고 포소화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포소화 설비 적응성 있습니다. 하지만 불활성 가스소화 설비, 요건 적응성 없어요. 사용할 수 없다. 육류 위험물 화재 불활성 가스소화 설비 사용할 수 없습니다. X 하셔야 된다. 소화약제로서 물의 단점인 어는 현상, 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은 동결방지제 넣으면 되겠죠? 에틸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부동액의 주성분입니다. 소화약제로서 물의 동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에틸렌글리콜, 포카리스웨트인 줄 알고 마셨다가 실명될 수도 있는 부동액의 원료인 에틸렌글리콜이 사용됩니다. 동결방지를 위해 에틸렌글리콜 사용한다. 꼭 암기하십니다. 다음 중 D급 화재에 해당되는 것은 띠금띠금.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입니다. 따라서 2번 나트륨 화재가 금속 화재, D급 화재에 해당된다. 화재 종류 A1, BU, C전 D금입니다. A급 일반 화재, B급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예요. 소화기의 색상으로는 백황청무, 백황청무다. A1, BU, C전 D금, 백황청무. 이렇게 외웁니다. D급 화재는 D금, 금속 화재다. 나트륨 화재가 D급 화재에 속합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는 사용할 수 있는 소화설비는, 자,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등 이렇게 가연성 고체로 이루어진 제2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1류에서의 무기금속 과산화물,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요것과 3류에서 물과 접촉하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들이 있어요. 요것들과 포함해서 절대로 주수소화를 하면 안 됩니다. 물로 끌 수 없다. 주수소화 X.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가연성 고체인 2류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1류의 무기금속 과산화물, 3류의 금수성 물질, 요런 것들은 주수소화할 수 없고 2류인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의 경우에는 탄산수소 염류 소화 설비를 사용합니다.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탄산수소 염류 소화 설비 사용해서 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4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없는 소화 설비는, 4류 위험물 주로 유류를 뜻하는 인화성 액체죠. 사용할 수 없는 소화 설비는 역시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4류 유류 인화성 액체 위험물은 산소를 차단해서 질식 소화를 시켜야지 물을 사용하는 주수 소화할 수 없다. 따라서 옥내 소화전 설비, 물 끌어오는 거죠. 요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포우 소화 설비 가능하고 불활성 가스 소화 설비 가능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 설비는 가능하다. 하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 물 쓰는 소화 설비는 X 하셔야 된다. 4류 위험물입니다. 자, 물은 냉각 소화가 주된 대표적인 소화 약제이다. 물의 소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무상 주수를 함으로써 부가적으로 작용하는 소화 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자, 요 무상 주수는 물을 얇게 펴서 뿌리는 걸 말합니다. 안개 무자예요. 안개 무. 안개처럼 얇게 펴서 뿌려서 지식 효과와 물의 입자가 안개처럼 요 연소면을 톡톡톡톡 두드려서 들어가면서 표면을 유화시킨다. 부드럽게 섞이는 유화소화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무상주수는 소화질식작용과 유화소화작용한다. 2번이 정답이에요. 물의 소화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상주수를 하는 이유는 질식소화작용과 유화소화작용 때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다음 중 소화약제 강화액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K2CO3 탄산칼륨입니다. 소화약제의 강화액의 주성분은 탄산칼륨이다. 자, 해설에 염화칼륨 아니고 탄산칼륨이죠? 이렇게 고쳐주십니다. 소화약제 강화액의 주성분 탄산칼륨 K2CO3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소화설비의 적응성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소화설비 적응성 어떤 소화설비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그랬죠? 마른 모래의 경우에는 1류에서 6류까지 모든 위험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른 모래는 1류에서 6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다 옵니다. 1번이 정답이겠네요. 팽창질석은 전기설비를 포함한 모든 대상물에 적응성이 있다. 자, 팽창질석은 전기설비에는 적응성 없어요. 전기설비에는 팽창질석 사용할 수 없고 주로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사용할 수 있는 게 팽창질석입니다. 그리고 분말소화약제는 셀룰로이드류 화재에 가장 적당하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제5류 위험물인 셀룰로이드류는 분말소화기로 질식소화시키는 것보다 물을 이용한 주수소화로 냉각소화를 시키는 게 적당합니다. 그리고 물분무소화설비는 전기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 자, 물분무소화설비 전기설비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전기설비에 사용할 수 없다. 틀렸다. 따라서 마른 모래의 경우 1류에서 6류까지 모든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다. 요게 옳은 보기입니다. 다음 중 공기포 소화약제가 아닌 것은 자, 공기포 소화약제는 포 소화약제에 속합니다. 요 포 소화약제는 화학포 소화약제가 있고요. 여기에서 묶고 있는 공기포 소화약제가 있는데요. 기포 형태로 소화면을 덮어서 질식소화시키는 거죠. 이러한 공기포 소화약제에는 담백포 소화약제, 합성 계면 활성제 포 소화약제, 수성막포 소화약제는 공기포 소화약제예요. 하지만 화학포 소화약제는 다릅니다. 화학포 소화약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산수소나트륨 NaHCO3와 황산알미늄 Al2SO4 요걸 섞은 용액에다가 발포제와 안정제를 섞어서 만들어요. 따라서 물에다가 약간의 첨가제를 혼합해서 만드는 공기포 소화약제와는 다르다. 담백포, 합성 계면 활성제포, 수성막포가 공기포 소화약제입니다. 분말 소화약제 중 1종과 2종의 분말이 각각 열분해될 때 공통적으로 생성되는 물질은 자 분말 소화약제의 1종은 탄산수소나트륨이고요. 중조라고도 하죠. 그리고 2종은 탄산수소 칼륨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NaHCO3라고 했는데 이게 열분해 되면 이렇게 Na2CO3와 CO2, H2O 이산화탄소 물이 생성되고요. 마찬가지로 탄산수소 칼륨 KHCO3 이게 열분해 되면 K2CO3 더하기 CO2와 역시나 H2O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됩니다. 따라서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륨 모두 열분해 되고 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포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포름산은 사류 위험물이죠. 사류 위험물 인화성 액체 주로 기름 유류가 사류라고 했는데요. 요 유류에는 제1석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요. 그 밖에 1등급인 이리아산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와 함께 2등급에 속하는 알코올류 그 다음에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이렇게는 3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각각의 물질들은 기본 강의에서 다 외워야 되고요. 어느 정도 외워지셨다면 요 포름산은 의산이라고도 부르고 HCOOH로 나타낸다. 어디에 속하죠? 제2석유류에 속합니다. 3등급이다. 의산 포름산은 제4류 위험물로 인화성 액체 제2석유류에 속한다. 아주 강한 환원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자, 산화제다 하면 1류와 6류에 해당합니다. 4류 위험물은 환원제다. 따라서 3번에 포름산이 강한 산화제다. 요게 틀렸죠? 포름산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 알코올, 에스테르에 잘 녹고 개미산이라고도 하고 녹는 점이 상온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강한 환원제지 산화제 아니다. 1류, 6류가 산화제입니다. 포름산. 자, 이렇게 각 위험물이 몇 류에 속하는지 그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맞추기 힘든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런 문제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니까 아직 완벽히 위험물에 대한 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 기본 강의로 돌아가서 또 한번 반복하시고 오기 바래요. 자,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런 문제도 1류부터 6류까지 해당하는 위험물 물질들을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맞추는 문제죠. 자, 3류 위험물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 자발 물질, 그리고 물과 닿으면 안 되는 금수성 물질이 속한다고 했어요. 암기 방법은 지정 수량과 함께 외워야 된다고 했죠. 시발, 칼, 알나, 이황, 알아유, 금금, 탕규. 지정 수량 10kg인 것은 알칼알나, 알킬 알루미늄인 트리에틸 알루미늄과 트리메틸 알루미늄, 그 다음에 메틸 리튬, 칼륨, 나트륨 등이 지정 수량 10kg인 제3류 위험물이 되겠고 20kg인 거 하나 있었죠. 이황, 바로 황린입니다. 황린. 이렇게 해서 10kg, 20kg인 것, 시발, 칼알나, 이황까지가 위험 등급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수량 50kg인 RRU, RRU, 알칼리 금속과 알칼리토 금속, 유기금속 화합물 어떤 게 있었죠? 리튬, 루비듐, 세슘, 베릴륨, 칼슘, 바륨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3류 위험물 중에 2등급에 해당한다. 50kg인 거, RRU, 50RRU, 그 밖에 지정 수량 300kg인 거, 수소와 나트륨이죠. 보기 1번에 수소와 나트륨 있다. 제 3류 위험물 중에 지정 수량 300kg인 거, 수소와 나트륨하고 수소와 리튬, 그 다음에 수소와 칼슘, 이렇게 금속에다가 수소가 화합된 수소 화합물들이 제 3류 중에 지정 수량 300kg에 속하고요. 금, 금, 탄규니까 금속의 인화물인 인과 결합한 칼슘, 인화 칼슘하고 탄화물인 탄화 칼슘, 탄화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제3류 위험물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염소와 규소 화합물까지 이렇게가 3류 위험물에 해당한다. 금금탄규.
자, 2번에 알루미늄, 마그네슘, 삼황황린 이런 것들은 2류에 속합니다. 가연성 고체인 2류에 속하고 자연발화성 금수성 물질인 3류 위험물에는 시발, 카랄나, 이황, 아랄류, 금금탕규 이렇게 3류입니다. 이렇게 지정수량하고 각 위험물의 종류까지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풀 수 있어요. 다음 문제, 지방족 탄화수소가 아닌 것은? 자, 탄화수소에는 지방족이 있고 벤젠족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나씩만 암기하면 됩니다. 지방족의 대표주자는 아세톤이고요. 벤젠족의 대표주자는 톨루엔이다. 따라서 지방족 탄화수소 아닌 것은 톨루엔이죠. 톨루엔은 벤젠족이다. 자,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디에틸에테르 비슷하죠? 역시 지방족 탄화수소입니다. 지방세, 지방세로 외웁니다. 지방세, 아세톤, 아세트알데히드, 디에틸에테르 지방족 탄화수소고 벤젠족엔 톨루엔입니다. 벤젠족 톨루엔. 자, 24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니트로셀룰로스, 히드록시라민, 아조벤젠, 트리니트로페놀 모두 제5류 위험물이죠. 오류 위험물, 자기 반응성 물질들인데요. 어떻게 외운다? 10유질, 100히히, 200니니 아디히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니트로셀룰로스 경우에는 10kg이 맞는데요. 자, 니니 있다고 200kg 아니고 이렇게 니트로셀룰로스,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요 니트로가 들어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질산 에스테릴류로 분류됩니다. 요 질산 에스테릴류에는 200kg이 있는 것과 똑같이 니트로라는 말이 들어간다.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셀룰로스 이런 것들은 질산 에스테릴류로 10kg 맞다. 히드록시라민 히히 히히는 100kg 맞죠? 아조벤젠, 아조벤젠은 분류 자체가 오류에는 50kg이 없어요. 자, 이렇게 푸셔야 된다. 아조벤젠 같은 경우에는 니니 아디히질 200kg입니다. 따라서 50kg 틀렸다. 트리니트로페놀 200g 맞아요. 트리자 붙는 거, 트리니트로페놀, 트리니트로톨루엔 이런 것들은 지정수량 200kg입니다. 아조벤젠 200kg, 50kg 아니다. 이거 기억하십니다. 제 오류 자기반응성 물질들이에요. 오류 위험물. 자, 셀룰로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네요. 옳은 것. 자, 셀룰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오류에 속하고요. 아까 봤던 10유질 유기과산화물과 질산 에스테릴류로 10kg 지정수량이 되어 있는 1등급 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릴류에 속합니다. 따라서 질소가 함유된 유기물이다. 셀룰로이드는 오류 위험물 중에 질산 에스테릴류로 10kg 지정수량이고 1등급 위험물이다. 질소 함유 유기물이다. 이렇게 알아두십니다. 자, 에틸알코올의 증기 비중은 약 얼마인가? 자, 에틸알코올의 분자식은 C2H5OH인데요. 우리가 비중을 구하려면 분자량을 29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을 구해보면 주기율표에서 요 탄소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 번호가 6번이고 수소는 원자 번호 1번, 산소는 원자 번호 8번, 수소 1번 이렇게 하면 원자 번호가 짝수인 경우에는 2배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분자량을 계산해보면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에 2배가 원자량이라고 했죠. 원자량 12에다가 요게 2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주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홀수지만 그냥 원자량이 1이라고 했습니다. 5개가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총 6개가 되겠죠? 더하기 6 해주고요. 산소 원자 같은 경우에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짝수다. 다시 2배 해줘서 16을 이렇게 더해주면 24 더하기 6 하면 30이 되고 16 더해주면 46이 나옵니다. 요게 에틸알코올의 분자량이고 요걸 29로 나눠준 것이 비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장에서 컴퓨터 화면 왼쪽 하단에 계산기 켜셔서 46 나누기 29 해주면 1.59 이렇게 나옵니다. 정답은 4번 1.59다. 과염소산 나트륨의 성질이 아닌 것은? 자, 과염소산 나트륨은 1류죠. 1류 위험물 중에는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키는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있는데요. 다른 말로 무기 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번 물과 반응해서 산소를 발생시킨다. 요건 1류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 무기 과산화물이지 과염소산 나트륨은 아닙니다. 과염소산 나트륨은 과염소산 염류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주로 화약이나 로켓 추진체 등의 용도로 쓰는 게 바로 과염소산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가열해서 분해를 시키면 이때 조연성 가스를 방출하고요. 융점이 400도보다 높다. 비중이 물보다 무겁다. 이런 특징들은 과염소산 나트륨 특징 맞습니다. 하지만 물과 급격히 반응해서 산소 발생시킨다. 물과 반응해서 산소 발생시키는 건 무기과산화물. 인류 중에 알칼리 금속 과산화물이 물과 반응해서 산소 발생시키지 과염소산 나트륨은 아닙니다. 자,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할 경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인화칼슘은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 물질인 3류에 속하고요. 금속의 인화물로 지정수량이 300kg인 위험 등급 3등급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게 연속해서 생각나야 된다. 따라서 금수성 물질이기 때문에 물과 닿을 경우 가연성 가스가 발생하는데요. 그 가스의 이름은 포스겐이 아니라 포스핀이죠. 포스핀을 발생시킨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 시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데 그 가스는 포스겐이 아니라 포스핀입니다. 요 포스핀 가스는 독성이 아주 강하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리고 CaOH2 수산화칼슘이죠. 수산화칼슘과 포스핀 요 둘을 생성하게 됩니다. 인화칼슘은 물과 반응해서 포스핀과 수산화칼슘 생긴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포스겐 아니다. 자, 화학적으로 알코올을 분류할 때 3가 알코올에 해당하는 것은? 자, 1가, 2가, 3가라는 것은 요 수산화기 OH
위치의 수에 따라서 한 개면 1가, 두 개면 2가, 세 개면 3가로 분류하는 거예요. 따라서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이라고 하면 1가가 되고요. 여기서 에틸렌 글리콜은 2가, 글리세린은 3가가 됩니다.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즉 에탄올, 메탄올은 1가, 에틸렌 글리콜은 2가, 글리세린은 3가예요. 화학적으로 알코올을 분류할 때 3가 알코올은 글리세린이다. 글리세린 3가, 부동액으로 쓰이는 에틸렌 글리콜 2가.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품명이 다른 하나는 자 오류 위험물 중에 이 질산 에스테릴류라고 하면 요게 나타내는 것이 품명인데요. 요 질산 에스테릴류에 속하는 것은 니트로글리콜, 니트로글리세린, 셀룰로이드, 그 밖에 질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질산 에틸, 질산 메틸, 요렇게 모두 질산 에스테릴류에 속합니다. 하지만 4번의 테트릴은 같은 오류는 맞지만 질산 에스테릴류가 아니라 니트로 화합물 품명에 속합니다. 니트로 화합물에는 트리니트로 페놀, 트리니트로 톨루엔 있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테트릴도 니트로 화합물이다. 질산 에스테릴류는 아니다. 요렇게 각 위험물의 분류 중에서도 세부 분류까지 정확히 외우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옵니다. 테트릴은 오류 위험물 중에 니트로 화합물이다. 자,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위험물은 주수 소화라는 것은 물로 끄는 거죠. 물로 끌 수 없는 것 이류 화합물, 바로 금속분이 해당합니다. 금속분의 경우에는 질식 소화를 해야지 물로 끄는 주수 소화를 할 수 없는 위험물이다. 이류. 제 1류 위험물 중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자, 흑색 화약은 1류 위험물 중에 질산 칼륨과 황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1번이 질산 칼륨이죠. KNO3 질산 칼륨으로 만든다. 뭐를? 흑색 화약. 흑색 화약은 질산칼륨과 황으로 만듭니다. 다음 중 제6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제6류 위험물 암기하기 쉽죠? 3질할 과염산입니다. 3질할 과염산 지정수량 모두 300kg이고요. 3질할 과염산 질산과 과염소산 그리고 과산화수소가 해당됩니다. 6류에 해당한다. 자 질산은 HNO3 과염소산은 HClO4 과산화수소는 H2O2죠? 이렇게 나타내주면 자 보기 없네요. 자 요거 3개 말고도 3질할 과염산이었으니까 여기에 할로겐 화합물이 빠졌습니다. 할로겐 화합물까지 3질할 과염산이니까 자 IF5가 5불화 요오드로 제6류 위험물인 할로겐 화합물이다. 5불화 요오드 IF5 6류 위험물입니다. 자 HClO4가 아니라 HClO3는 그냥 염소산이에요. 따라서 과염소산은 6류지만 그냥 염소산은 6류 아닙니다. 그리고 질산은 NO3가 아니라 HNO3죠. H2O 물이니까 4번도 아닙니다. 6류 위험물은 IF5 5불화 요오드다. 6류 위험물 3질할 과염산 6류입니다. 다음 중 제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3번의 N2H4 요건 히드라진인데요. 유류 인화성 액체류인 4류 위험물에 속한다. 히드라진 N2H4입니다. 다음의 분말은 모두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 퍼센트 이상 된다. 이들 분말 중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품명이 금속분으로 분류되는 것은 바로 알루미늄 분입니다. 자 2류 위험물 중에 금속분이라고 하면 일단 철분과는 구별이 되고요. 철분은 따로 존재하고 금속분으로 분류되는 것은 구리, 니켈을 제외하고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퍼센트 이상 되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분도 아니고 구리, 니켈 아니고 여기서는 알루미늄 분이 해당되겠어요. 금속분은 알루미늄 분이다. 다음 중 분자량이 가장 큰 위험물은 자, 요 문제는 분자식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각 물질을 분자식으로 다 바꾼 다음에 분자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염소산 같은 경우에는 HClO4고요. 과산화수소는 H2O2, 질산이다 HNO3였죠. 히드라진은 N2H2다. 자, 수소 원자량 1이고요. 염소 원자량은 예외라고 했습니다. 원자번호 17이지만 원자량은 35.5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번호 8번 짝수니까 2배 해준 다음에 4 곱하면 16 곱하기 4 이렇게 되죠. 요거 다 더해보면 104.5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는 1 곱하기 2 더하기 원자번호 8번 곱하기 2배 해서 다시 2배 해주니까 16 곱하기 2 해서 34가 나오고요. 질산의 경우에는 H 1개 더하기 질소 원자번호 7번이니까 홀수지만 이것도 예외죠. 질소는 원자량 14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O3 산소 원자번호 8번 짝수니까 2배 해서 다시 3 곱하면 16 곱하기 3 이렇게 모두 더하면 64가 되고요. 히드라진 N2H2 역시 질소 원자량 14에다가 2개니까 28 되고 H 원자량 1 곱하기 2에서 2 더해주면 30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분자량이 가장 큰 위험물은 과염소산 HClO4다. 자 이렇게 분자량 구하는 문제는 실기 필답형 고사에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외우는 게 부족하다 싶으면 주기율표 한번 암기하시고 오십니다. 원자번호 20번까지는 꼭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포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자 인화칼슘, 탄화알루미늄, 나트륨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하는 가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인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면 포스핀이 생성된다고 그랬고요. 탄화알루미늄의 경우에는 메탄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물과 반응할 때는 수소 생성된다. 따라서 포스핀 가스는 인화칼슘 반응시, 수소는 나트륨과 반응시, 메탄은 탄화알루미늄과 물이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가스에 해당하지만 이황화탄소는 아니에요. 이황화탄소는 CS2인데요. 휘발성과 가연성이 아주 강하고요. 황화합물을 태울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응에 의해서 화재 및 폭발을
고열을 유발할 수 있지만 이나칼슘, 탄알루미늄, 나트륨이 물과 반응했을 때 발생되는 가스는 아니에요. 이나칼슘은 포스핀, 탄알루미늄, 메탄 생성하고 나트륨은 물과 반응했을 때 수소 생성한다. 자, 38번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가스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렇게 물었네요. 자, 황린의 경우에는 황산가스 아니고 오산화 인을 발생시키고요. 황을 연소하면 무수인산가스 아니라 아황산가스. 정린은 연소시에 아황산가스 아니라 황린과 마찬가지로 오산화 인 발생합니다. 자, 황린, 정린, 오산화 인 발생하고 황을 태우면 아황산가스 발생한다. 그래서 1, 2, 3번 모두 틀렸고 4번 3황화 4인 P4S3 같은 경우에는 황과 마찬가지로 아황산가스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자, 황과 3황화 4인, 3황화 인은 아황산가스 발생하고 황린이나 정린은 오산화 인을 발생시킨다. 자, 됐죠? 39번 염소산 나트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조회성이 크므로 용기는 밀봉하는 것이 좋다. 자, 조회성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어떤 물질을 놔뒀을 때 이 물질이 물을 빨아들이는 흡습성을 가지고 있어서 수분을 흡수해서 용해되는 성질, 그게 조회성입니다. 염소산 나트륨 경우에는 조회성이 크기 때문에 밀봉해야 되는 거 맞고 무색무취의 고체입니다. 이것도 맞고 그리고 물, 알코올, 글리세린에 녹는다. 이것도 염소산 나트륨 특징 맞아요. 하지만 3번에 산과 반응해서 유독성의 이산화 나트륨 가스가 발생한다. 이게 틀렸네요. 자, 분자식을 한번 보면 염소산 나트륨과 HCl, 이 염산과 반응하게 되면 이산화 염소와 염화 나트륨 그리고 H2O, 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염소산 나트륨이 산과 반응해서 생성되는 것은 이산화 나트륨 가스가 아니라 이산화 염소와 염화 나트륨, 물이 생성된다.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염소산 나트륨은 조회성 크고 밀봉 보관한다. 무색 무취의 고체다. 물, 알코올, 글리세린에 녹는다. 산과 반응해서 이산화 염소와 염화 나트륨, 물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특징을 알아두십니다. 자, 1류 위험물이죠. 가장 먼저 등장하는 염소산 나트륨. 지정 수량 50kg, 위험 등급 1등급입니다. 자, 질산칼륨을 약 400도씨에서 가열해서 열분해시킬 때 주로 생성되는 물질은 바로 아질산칼륨과 산소가 생성됩니다. 제1류 산화성 고체 질산염류 분명에 속하는 질산칼륨은 400도씨 가열했을 때 열분해되면서 아질산칼륨과 산소가 생성된다. 자, 반응식을 보면 EKNO3 질산칼륨에다가 열을 가해서 분해시키면 EKNO2 아질산칼륨과 산소가 떨어져 나와서 발생한다. 이렇게 됩니다. 질산칼륨 열분해시 아질산칼륨과 산소로 분해된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서 피난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알맞은 것은 주요 취급소 중 건축물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해당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주요 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및 계단, 출입구에는 뭐를 설치해야 된다? 피난 사다리 아니고 공기호흡기 아니고 시각경보기 아니라 바로 통로 및 계단이니까 유도등 설치합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출제될 게 요거밖에 없어요. 따라서 주요 취급소 나왔다. 2층 이상 점포, 휴게음식점, 전시장이다. 주요 취급소 그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 설치해야 된다. 유도등. 자, 옥내 저장소에 제3류 위험물인 황린을 저장하면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한 최소한의 보유 공지로 3m를 옥내 저장소 주위에 확보하였다. 이 옥내 저장소에 저장하고 있는 황린의 수량, 단 옥내 저장소의 구조는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는다. 자, 관련 법령상 옥내 저장소의 경우 벽 기둥 및 바닥이 내화 구조로 된 경우 3m 이상인 경우에 지정 수량의 20배 초과, 50배 이하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황린의 지정 수량은 기본적으로 2황이죠. 2황. 20kg이기 때문에 20배 초과 50배 이하니까 20 곱하기 20, 400kg 초과해서 50배, 2, 50, 1000kg 이하, 2번이 정답이겠네요. 자, 황린의 경우 지정 수량은 20kg, 2황. 그 다음에 옥내 저장소로 벽 기둥 바닥 내화 구조로 돼 있는 경우 보유 공지로 3m 확보한 경우에 황린 수량은 20배 초과, 50배 이하니까 지정 수량에다가 요걸 곱해줘서 구한다. 400kg 초과 1000kg 이하입니다. 2황, 황린이에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 운송 시에 위험물 운송자는 장거리에 걸치는 운송을 하는 때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된다. 다음 중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꼭 2명 이상으로 해야 되는 경우를 찾으면 됩니다. 바로 이황화탄소를 운송하는 경우. 왜죠? 이황화탄소는 사류에 속하는 특수 인화물질이기 때문이에요. 자, 원래 위험물 이동 탱크 장거리 운송 시 2류나 3류 그리고 4류인 경우에도 특수 인화물을 제외하면 1인 운전이 가능하지만 이황화탄소처럼 특수 인화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2명 이상의 운전자로 해야 됩니다. 요거 주의한다. 각 지정 수량의 10배인 위험물을 운반할 경우 제5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한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위험물 운반할 때 서로 섞어서 적재할 수 있는 혼재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공식이 있었죠. 423, 524, 박찬호 등번호 61번이다. 자, 4류 위험물은 2류나 3류와 혼재할 수 있고요. 5류 위험물은 2류나 4류와 혼재 가능하다. 그리고 6류의 경우에는 1류와 혼재 가능합니다. 423, 524, 61. 따라서 5류 위험물의 경우에는 524니까 2류 위험물이나 4류 위험물과 혼재 가능하죠. 정답은 2번입니다. 423, 524, 61.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5개 탱크 저장소의 기준에 따라 다음 인화성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저장 탱크 1에서 4호를 동일의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에 필요한 최소 용량으로서 옳은 것은 단 안반 탱크 또는 특수 액체 위험물 탱크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방유제라는 것은 기름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오일 탱크를 설치할 때 기초와 함께 만드는 콘크리트 구조물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방유제에 필요한 최소 용량에 대해서 물었을 때 요 기준은 5개 탱크 저장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것의 용량의 110%. 바로 보기에서 1호가 1500kL, 2호가 1000kL, 3호 500, 4호가 250이니까 가장 큰 것은 1호 탱크죠. 1500kL의 110%. 1500 곱하기 1.1 해서 1650kL가 방유제에 필요한 최소 용량이 됩니다. 자, 5개 저장 탱크 여러 개를 동일 방유제 내에 설치하는 경우 방유제에 필요한 최소 용량 가장 큰 탱크의 110%, 1.1배를 해서 구한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사업소의 관계인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할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자, 자체 소방대 설치 기준이죠. 바로 제4류 위험물을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가 그 기준입니다. 자, 4류 위험물의 경우 지정 수량의 3,000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 취급소의 경우 사업소의 관계인이 자체 소방대를 설치해야 된다. 소화 난이도 등급 2등급의 제조소에 소화 설비를 설치할 때 대형 수동식 소화기와 함께 설치해야 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의 능력 단위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바로 5분의 1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물의 소요 단위에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능력 단위에 소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할 것. 요게 정답이에요. 대형 수동식 소화기와 함께 설치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능력 단위는 위험물 소요 단위에 5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소형 수동식 소화기 설치해야 된다. 다음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 영역은?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항공기나 궤도나 철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은 항공기나 궤도, 철도에서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취급하고 운반하는 데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법에 의해서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철도, 궤도가 아니라 자가용 승용차에 의해서 지정 수량 이하의 위험물의 저장, 취급, 운반을 할 경우에는 이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됩니다. 그리고 항공기, 철도, 궤도, 선박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정하고 있는 자체의 항공기, 궤도, 철도가 아니라 요 항공기, 선박, 기차 등에다가 주유를 하거나 위험물을 적재하기 위한 시설 등은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돼요.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운반 시에 운반 용기는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수납 적재해야 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당연히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되고 고체 위험물은 운반 용기의 내용적의 95% 이하로 수납해야 됩니다. 하지만 액체 위험물의 경우에는 운반 용기의 95%가 아니라 98% 이하로 수납합니다. 고체보다는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다. 액체는 98%, 고체는 95% 이하로 수납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외장 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자,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건 바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체 위험물 운반 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액체 위험물이다 운반 용기 내용적의 98% 이하입니다. 95%라고 나오면 틀린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을 운반하기 위해 적재할 때 예를 들어서 제6류 위험물은 한 가지 유별, 6,1이죠? 제1류 위험물하고만 혼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 가능한 것은 단 지정 수량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위험물이다. 자, 혼재 가능한 유별 암기한 대로 적어보면 423에 52461이었죠. 자, 4류 같은 경우에는 2류와 3류니까 여기서 2개 혼재 가능하고 5류의 경우에도 4류와 혼재 가능하니까 4류의 경우에는 총 3개. 그러니까 2류, 3류, 5류와 혼재 가능하죠. 4류의 경우에는 2, 3, 5류와 혼재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 가능합니다. 4류다. 자, 4, 2, 3은 혼재 가능하지만 2류와 3류는 혼재할 수 없고요. 5류와 2류, 5류와 4류는 가능하지만 2류와 4류는 혼재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많은 유별과 혼재 가능한 것 4류 택하십니다. 다음 위험물 중 5개 저장소에서 저장 취급할 수 없는 것은 단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과 IMDG 코드 International Marine Dangerous Goods 국제해상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5개 저장소에서 저장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자, 5개 저장소에서 취급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알아봅니다. 바로 2류 위험물 중에 유황 또는 인화성 고체, 4류 중에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제1석유류 그리고 알코올류, 그리고 4류 중에 제234석유류와 동식물에서 짜낸 유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5개 저장소에서 저장 취급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류인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 5개 저장소 가능하고요. 4류 중에 제1석유류인 에틸렌 글리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레오소트류 중류와 함께 제3석유류에 속해요. 4류의 제3석유류. 따라서 5개 저장소 가능하다. 하지만 아세톤류는 안 됩니다. 5개 저장소 아세톤류 안 된다. 아세톤은 제1석유류긴 하지만 아까 제1석유류 중에 조건이 있었죠? 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따라서 아세톤은 인화점이 영하 18도이기 때문에 제1류에 속하지만 5개 저장소에 저장 취급할 수 없다. 자, 아세톤 5개 저장소 안 된다 외우십니다. 자, 디에틸 에테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디에틸 에테르는 제 4류 위험물 중에 특수 인화물에 속해요. 끓는 점이 34.6도 정도로 요 34.6도 이상에서는 달콤한 냄새를 가지고 휘발해서 가스 형태로 유지되는 화합물이고요. 따라서 매우 높은 휘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취성도 가지고 있다. 디에틸 에테르는 분자식이 H3C
OCH3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일반적으로 R이라고 붙여주면 ROR의 일반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식이 RCO R-로 나타난다. 일단 이게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연소 범위 같은 경우에는 약 1.9에서 48%로 범위가 아주 넓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증기 비중 값이 비중 값보다 크다. 자, 증기 비중이라는 것은 공기의 평균 분자량 29로 요 물질의 분자량을 나눠준 걸 말해요. 요 디에틸 에테르의 분자량 값인 74를 나눠준 값이 증기 비중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해보면 2.55 나옵니다. 그런데 증기 비중이 아닌 디에틸 에테르의 그냥 비중은 0.72g per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증기 비중 값이 비중 값보다 큰 게 맞습니다. 따라서 2번, 3번을 잘 판단하기 힘들더라도 1번에서 디에틸 에테르는 중간에 산소로 연결된 구조이기 때문에 ROR-의 일반식을 가지고 있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푸시면 됩니다. 디에틸 에테르 RCOR- 아니다. ROR-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상 지하 탱크 저장소의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 지하 저장 탱크와의 사이는 몇 미터 간격을 유지해야 되는가? 자, 탱크 저장실의 안쪽면과 요 탱크와의 이격거리, 요 사이 간격은 0.1m 이상, 10cm 이상이어야 됩니다. 지하 탱크 저장소, 탱크 전용실의 안쪽과 지하 저장 탱크와의 사이는 0.1m 간격 유지해야 된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수치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지 사류 위험물의 적응성을 갖기 위한 살수 밀도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폐쇄형 헤드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30개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선단의 방사압력이 바로 100kPa 이상이고 방수량은 분당 80L 이상이어야 된다. 자, 100kPa 이상, 방수량 분당 80L 이상, 100이랑 80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폐쇄형 헤드의 스프링클러 설비 30개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선단의 방사압력 100kPa 이상, 방수량 분당 80L 이상이어야 된다. 규정이니까 그대로 외우세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는 1차 행정처분 기준으로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먹습니다. 뭐를 했을 때? 변경 허가 받지 않고 위치, 구조, 설비 변경한 때 1차 행정처분,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이다. 자, 경고 한번 하죠? 그리고 사용정지 30일 아니고 15일입니다. 경고 또는 사용정지 15일, 변경 허가 받지 않고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 변경한 때 1차 행정처분 기준이에요.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와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모두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하지만 지정 수량 100배 이상 위험물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 자, 5개 탱크 저장소의 기준은 지정 수량 100배 아니고 200배 이상입니다. 5개 탱크 저장소의 위험물 정기 점검 기준 지정 수량의 200배 이상이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경우에는 지정 수량 10배예요. 지하 탱크 저장소, 이동 탱크 저장소 모두 제조소 정기 점검 대상이다. 자, 위험물 제조소의 5개에 있는 하나의 액체 위험물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용량은 해당 탱크 용량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는가? 자, 방유제 용량은 아까 110% 나왔는데요. 뭐가 110%였죠? 자, 110%였던 것은 여러 개의 5개 저장 탱크를 동일 방유제에 설치할 때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유제 용량은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위험물 제조소 액체 위험물 취급 탱크 주위에 설치하는 방유제 용량, 탱크 용량의 50% 이상으로 한다. 자, 이송 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 기준에 따라 이송 기지에 설치해야 하는 경보 설비로만 이루어진 것은 바로 확성 장치와 비상벨 장치입니다. 이송 기지에 비상 방송 설비 필요 없다. 아주 간단하게 확성 장치와 비상벨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비상 경보 설비, 자동 화재 탐지 설비 필요 없다. 이송 취급소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 기준에 따라 이송 기지에 설치하는 경보 설비는 확성 장치와 비상벨 장치입니다. 자, 위험물의 탱크 내 용적 및 공간 용적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탱크 내 용적, 공간 용적에 관한 기준. 자, 1번부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용량은 해당 탱크 내 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자, 요거 맞습니다. 위험물 저장 취급 탱크 용량 해당 탱크의 내 용적에서 공간 용적을 뺀 용적으로 한다. 자, 요렇게 탱크가 있을 때 탱크 전체에 위험물을 꽉 채워서 저장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더운 여름철에 높은 온도에 의해서 위험물의 체적이 팽창해서 넘칠 수도 있고 기화된 유증기에 의해서 내부의 압력이 과도하게 걸릴 수 있어요. 따라서 탱크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유증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속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통기관을 통해서 유증기가 배출되도록 압력이 형성되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탱크의 용량이라고 하면 요 탱크 내 전체 내부 용적, 내 용적에서 요 숨 쉴 수 있도록 채우지 않고 비워두는 공간, 요 공간 용적을 뺀 용적이 바로 탱크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2번,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한다. 자,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비워두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탱크 내 용적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자, 소화 설비, 소화 약재 방출구를 탱크 안에 윗부분에 설치하는 것의 하나는 소화 설비를 설치하는 탱크의 공간 용적은 해당 소화 설비의 소화 약재 방출구 아래 0.3m 이상, 1m 미만 사이의 면으로부터 윗부분의 용적으로 한다. 자, 이것도 맞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포소와 약재의 방출구를 이렇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경우에 요 소화 방출구 아래 0.3m에서 1m 미만으로 이렇게 공간을 둬야 되고요. 요 공간 윗부분, 요 부분이 공간 영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소화 약재 방출구의 아래에는 30cm 이상 1m 미만으로 약간의 공간을 둬야 되고, 이 약재가 방출되는데 요 방출구가 탱크 내용물에 잠겨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공간을 두고 그만큼을 띄운 그 사이면의 윗부분을 공간 용적으로 계산한다. 자, 그런데 안반 탱크에 있어서는 해당 탱크 내에 용출하는 30일이 아니라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그 용적과 해당 탱크의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바로 공간 용적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안반 탱크라는 것은 산이나 지하에다가 어떤 탱크 용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암석을 깨부수고 요 공간을 만든 것, 그 자체가 탱크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해요. 따라서 이런 곳에는 지하수가 이렇게 용출될 수도 있고요. 또 빈틈이 있어서 위험물 내용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규칙을 만든 것이 요 탱크 내에 용출하는 7일간의 지하수 양에 상당하는 용적과 해당 탱크 내용적의 100분의 1의 용적 중에서 보다 큰 용적을 공간 용적이라고 한다. 자, 30일이 아니라 7일이라는 거 요거 주의하십니다. 안반 탱크 터널이나 안반 자체를 깨부수고 연결시켜서 대량으로 위험물을 저장하는 게 탱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안반 탱크라고 합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위험 등급의 종류가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자, 위험 등급까지도 이렇게 문제로 나오죠. 따라서 각 류별로 위험 등급까지 암기해야 된다. 자, 1류 위험물 중 중크롬산 염류는 3등급이었습니다. 지정 수량은 100kg, 산화성 고체 1류 위험물 중크롬산 염류는 위험 등급 3등급이다. 2류 위험물 중에 인화성 고체 역시 3등급이고요. 3류 위험물 중 금속의 인화물도 3등급이다. 대표적으로 인화 칼슘이 있겠죠? CA3P2 지정 수량 300kg 금속의 인화물 3등급입니다. 하지만 4류 위험물 중에서 알코올류는 위험 등급 2등급이에요.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요 알코올류는 제1석유류와 마찬가지로 위험 등급 2등급이다. 자, 이렇게 1류 위험물부터 6류 위험물까지 이름과 품명, 특징과 분자식, 지정 수량, 위험 등급까지 되도록이면 꼼꼼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이렇게 단답형으로 지역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최소 15문제는 넘기 때문에 몇 개는 틀리더라도 대부분 맞추실 수 있습니다. 포기해버리기에는 문제가 너무 많이 출제된다. 자, 이렇게 기출 스피드 문답암기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였고요. 파이팅공공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